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며칠간 뉴스 업로딩이 없었죠. 죄송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만한 영양가 있는 뉴스가 없었습니다. 영상으로 전달하는 뉴스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선별해서 전달해드리고 있거든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래픽카드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우선 2월 22일에 GTX 1660 Ti가 출시되었습니다. RT코어와 뭐 텐서코어가 빠지고 RTX 그래픽카드 라인 이후 튜링 아키텍처가 적용된 최초의 GTX 라인의 그래픽카드가 되었습니다. 미드레인지 모델 라인급에서 BRTX 그래픽카드의 공백을 메꿔줄 녀석이었죠. 제품 자체는 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는 가격이 조금 걸림돌이긴 한데 그것 빼고는 특별히 부정적으로 볼만한 요소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15일에 GTX 1660 모델이 출시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뭐 여러 사이트에서 해당 소식을 다루었고 분위기를 봐서는 뭐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GTX 1660 Ti와 동일한 칩셋을 사용하고 성능 손실은 뭐 CUDA 코어의 숫자와 메모리가 GDDR6에서 GDDR5로 바뀌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해 보기로는 RTX 2060에 탑재된 TU106 칩셋에서 파생된 TU116도 클럭발이 상당히 괜찮았고 특히 GTX 1660 Ti에서는 이 발열 관리에서 유리했던 만큼 GTX 1660 모델도 뭐 나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상되는 MSRP가 229달러로 Ti 모델의 279달러 대비해서 한 50달러 정도 낮은 가격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RTX 2060으로 이 300달러대의 제품 라인을 배치하는 데 성공했고 200달러 후반에서는 GTX 1660 Ti도 성공적으로 배치하면서 파스칼에서 튜링으로 나름 성공적인 세대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국내랑은 가격 갭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해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층인 200달러 초반과 100달러 후반대 모델 라인을 이제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GTX 1660 모델로 200달러 초반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TU116 칩셋 기반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높은 클럭발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GDDR5 혹은 GDDR5X 기반일 것으로 보이지만 잠재력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이것도 실제품이 출시되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이전 세대인 GTX 1060보다는 높은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4월 30일에 GTX 1650이 출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 물론 루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GTX 1660은 뭐 거의 확정적으로 판단됩니다만 GTX 1650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 출시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루머처럼 4월 30일에 나올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 관련한 스펙 사항이 좀 애매해서 추가적인 소식에 관심을 기울여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GTX 1660과는 다른 TU117 칩셋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루머로 공개된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스펙이 GTX 1660 대비 많이 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4GB GDDR5를 탑재할 것이라고 하는데 참 예상하기에 애매한 모델이긴 해요. GTX 1660이 이전 세대 GTX 1060급 혹은 그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면 GTX 1650은 정말 도안이면 뭐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이 모델은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아요. 예상 MSRP가 GTX 1660보다 50달러 낮은 179달러라고 하는데 이제 가격대별 라인업 배치를 빠르게 마무리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초부터 예상됐던 부분이지만 선제 공격은 엔비디아가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픽카드 시장이 이제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달을 쉬지 않고 계속 새로운 제품 라인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데 2월은 GTX 1660 Ti가 멋지게 시장에 진입했듯이 3월에도 과연 GTX 1660이 멋지게 진입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유익한 컨텐츠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